프랑스 푸조의 308mcp에 지난 여름 영국에서 리터당 44. 8km를 주행해 연비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세계 신기록은 국내에도 방한한 적이 있는 존 앤 헬렌 테일러, 잔 앤 헬런 테일러 부부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테일러 부부는 이 기록으로 본인이 2008년 호주에서 308위로 세운 31km 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도전은 영국 동부 해안 지역인 스텍스톤, 스텍스턴을 출발해 페인톤, 페인턴과 블랙풀, 블랙풀, 브리지엔드, 브러젠드를 거쳐 다시 스텍스톤, 스텍스턴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총 5,920km에 달한다. 테일러 부부는 308mcp와 함께 이 구간을 총 175시간, 약 7일 동안 주행했으며 총 사용된 연료의 양은 131리터이다. 이는 리터당 44. 8km를 주행한 것으로 이를 국내 거리로 환산할 경우 서울에서 수원을 1리터로 주행한 것과 같다. 2008년 기록과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기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동기어와 MCP 기어의 차이다. 2008년 호주에서 세운 기록의 경우 308일. 6대 수동 모델이 사용된 반면 이번 영국에서 경신된 기록은 308일. 6MCP이다. 푸조 308MCP는 지난 7월 국내에서 공식 출시돼 뛰어난 연비와 스타일로 출시 한 달 만에 초도 물량이 모두 완판됐으며 11월부터 2차 물량 판매가 재개된다.